요즘 제일 핫한 손 씨가 누굽니까? 손흥민 아니고요. 국회의원 손혜원이지요. 막 목포로 가고 막 목숨을 걸고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여기 주식백과는 정치 채널 아니고 게임 채널이지요. 이분이 문화재 발굴을 한 건지 부동산 투기를 한 건지 그건 여기 관심사가 아니에요. 궁금하시면 이런데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되고, 여튼 손혜원 이분이 또 게임 쪽에 한 영향력 하시던 분이거든요. 게임 사행성 관련해서 집요하게 파던 분이지. 근데 이분한테 논란 터지면서 게임계에 지각변동 일어나게 생겼어요. 정치 얘기라서 어려울 것 같지요. 근데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익숙한 게임으로 풀 거거든. 쫄지 말고 일단 계셔봐.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길쥐요. 길면 줄여야지. 난쪽택 내놈추 제마당주 밑당태 줄여서 문체위. 이 손혜원 의원이 문체위에 있었는데 이번에 논란 일어나면서 사임한대요. 그럼 누군가 새로 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게이머들한테 존나 중요해요. 왜? 여기 문체위가 다루는 것 중에 게임도 있거든. 확률형 아이템 조지지요.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국가대표 보내주지요. 후라이팬 들고 나와서 배구도 밀어주고요. 핵이랑 대리업자도 잡아줍니다. 알게 모르게 문체위가 하는 일 많아요. 정치인들 치고는 그나마 게임 좀 알고 그나마 게이머 편이라는 느낌은 있지요. 근데 문체위 말고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이름은 차마 말할 수 없고 하여튼 이쪽 분들은 항상 우리 게이머들 중독자 취급하지요. 예비 범죄자 취급하지요. 여기가 더 이상의 폭주하는 거 막으려면 문체위에서 억제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 후임으로 올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근데 다 한통속이 아니지요. 세속적 이권에 따라 죄송합니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당이 다르잖아요. 민주당, 자한당 이것도 비유신공 들어가야지요. 이것도 시비 안 걸리려면 비유 잘해야 되는데. 아 그래, 와우의 얼라호드로 합시다. 자한자를 위하여 같이 외쳐볼까요? 민주의원세를 위하여. 아 참, 우리나라에 당이 민주당, 자한당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이분들이 섭섭해 하시겠네. 바미당, 정의당, 민평당. 근데 번잡하니까 그냥 다 판다렌으로 퉁치고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렇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고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똑똑한 걸로는 챌린저급 양반들이겠지만 그렇다고 세상만사를 지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일단 출신 성분들 봐봐요. 판사하다 왔고, 검사하다 왔고, 운동하다 왔고, 게임하다 왔고, 바둑도 다 왔고, 군인하다 왔고, 엄청 다양해. 잘하는 거 다 다르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도 정당이랑 상관없이 자기 전문 분야를 갖게 돼요. 과학기술, 국방, 복지, 문화체육, 여성가족 등등 이런 걸 상임위원회라고 부르는 거지요. 와우로 치면 전문기술인 거야. 기계공학, 마법부여, 가죽세공, 보석세공 등등 이런 건 얼라호드 상관없이 캐릭마다 갖고 있잖아. 국회 상임위원회나 와우 전문기술이나 비슷한 거지. 이제 대충 그림 그려지시죠? 와우 전문기술도 호불호 갈리지요. 요즘 와우는 잘 모르는데 여튼 마법부여는 인기 좋고 가죽세공은 똥막이라면서요. 상임위원회도 종류별로 호불호 갈려요. 예를 들어 국토위, 여긴 인기 1등이지요. 국회의원들이 여기 들어가려고 환장들 해 아주 그냥. 가고 싶은 위원회 1, 2, 3지망 써서 낼 때 1지망에 국토위 써내는 의원들 많지. 왜? 국토잖아요. 국토, 부동산, 문체위는 인기 있어요? 그냥 전향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문화체육관광 앞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교육. 그래서 교문위라고 불렀지. 근데 교육이 너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따로 떼서 교육위가 됐고 나머지가 문체위가 됐습니다. 교문위 시절에는 인기 쩔었지요. 이거 봤죠 이거? 하다못해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도 설명서가 붙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를 가는데 전략을 안 짜? 대한민국 교육열 엄청나잖아요. 돈 엄청 움직이겠지요. 또 치맛바람 학부모 유권자들 표 엄청 움직이겠죠. 그러니 교육이 인기 짱이고 문체는 그냥 그렇지 뭐. 자 뜬금 상임위원회들 인기를 왜 터냐면요, 국회의원 입장에서 문화, 체육, 관광 다뤄야 되는 범위는 넓은데 얻는 거는 그닥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각 당별로 머릿수는 채워줘야 돼요. 그럼 누굴 보내겠습니까? 일단 3선 이상 중진급들을 보냅니다. 왜? 어차피 중진들은 더 큰 그림 그리는 일들을 해요. 어느 상임위를 보내놔도 그쪽 실무는 잘 안 한단 말이야. 머릿수 채우기 좋지. 중진 보내는 두 번째 이유, 국회의원 1회차 플레이가 4년인데 이걸 다
5회차 플레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인물들이겠어. 딱히 문화체육에 전문성 없어도, 딱히 발로 뛰지 않아도 자기 당 실무 뛰는 의원들한테 조언해줄 내공은 된다는 말이지. 여 봐봐요, 죄다 3선, 4선에 심지어 6선도 있어. 근데 이런 말년병장들만 있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겠지요. 그래서 각 당에서는 진짜 문화체육 쪽에서 털을 닦을 의지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 빠릿빠릿하게 실무할 초재선 국회의원들을 간사 자리에 보냅니다. 군대로 치면 일말상초, 회사로 치면 고참급 대리 포지션이지. 이 사람들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고 군체위의 간사들입니다. 자, 게임에 관련되는 정치인은 크게 세 포지션으로 나뉍니다. 탱딜 힐 아니고, 3 미드 바텀 아니고, 1 게임 진흥, 2 기업 규제, 3 안티게임. 게임 진흥 포지션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지요. 2017년 국감에 황금 프라이팬 들고 나와서 배그 같은 한국 게임 많이 키워냅시다. 뭐 좀 퍼포먼스성이었지만 여튼 이걸로 신고식 지대로 하더니만 대리업자 잡는 법안도 내고 돈 쪽 빨아내고 썹종하는 먹튀 게임 방지 법안도 냈지요. 특히 태권도 하던 스포츠인 출신이라 그런지 e스포츠 쪽에도 관심 많아요. 자, 다음 기업 규제 포지션. 사행성 같은 거 때려잡아서 건전한 게임 문화 만들자는 거니까 여기도 넓게 보면 친게임 성향이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이쪽 포지션이었지요. 뭐 2018 국감 얘기는 이미 많이 했고, 그 혹시 여배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여명수 게임물관리위원회 전 위원장, 요즘 유튜버 되셨던데 여튼 이분이랑 한때 보띄어 메꿔서 가차게임 조지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안티게임 포지션. 게이머들 정신병자 취급하는 무리들. 자유한국당의 박인숙 의원이 문체위 소속인데 이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 예전에 정신과 의사하던 한나라당 신의진 의원이라고 있었지요. 어떻게든 게임이랑 정신병이랑 엮어보려고 애쓰던 분. 그 사람이랑 같이 게임 중독법 공동 발의했던 게 바로 이 소아과 의사 박인숙 의원입니다. 뭐 어디 포지션에 속하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 이렇게 각자 다른 성향의 문체위 간사 3인이 있고 다들 게임 쪽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손혜원 의원이 문체위 나갔고 한자리가 비었습니다. 누가 오게 될까요? 주의식 백과의 김펠레. 바로 제가 예측 컨텐츠 때려봅니다. 일단 후임은 규정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거 하던 사람이 오는 게 낫겠지요. 민주당의 문체위 일반 위원 중에 하나 집어서 간사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간사는 빠릿빠릿하게 실무할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럼 3선 이상 중진급들은 안 갈 겁니다. 정세균, 우상호, 김영주, 배재. 그럼 초재선은 유은혜, 이상헌 남습니다. 유은혜 의원 이분은 재선이지만 거물로 분류해도 됩니다. 왜? 실제로 키가 174라서 지금 부총리에 교육부 장관까지 겸직하고 있거든. 상임위 간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배제. 그럼 그거 참 이상하게도 이상헌 의원 하나 남지요.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외모나 연세로 보면 중진을 넘어서 원로급인데 실제로는 초선 의원입니다. 게임 관련 행보를 보면 2018 국감 때 e스포츠 진흥하자, 한류 콘텐츠로 만들자 뭐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게임 진흥 쪽 포지션인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시안게임에서 LOL 은메달밖에 못 땄고 월드컵에서도 결선밖에 못 갔는데 이건 문체부 장관이 e스포츠 관심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장관 질타하고 막 그랬는데, 뭐 설마 내일모레 칠순 바라보시는 분이 롤드컵 챙겨보실 리는 뭐 당연히 없을 거고 아마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국뽕 롤바 아닌가 추측이 되고요. 여튼 저는 이분이 문체위 간사로 올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 14년 만에 배출한 현재 울산광역시 유일의 민주당 의원이에요. 게다가 이분 울산 토박입니다. 상임위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겠지요. 본인 입장에서나 당 입장에서나 어떻게든 울산에 집중시키고 싶어 할 겁니다. 게다가 내년이 총선이니 더 그렇지요. 그리고 또 게임 포함해서 문화체육 기반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울산하고의 물리적 거리 생각하면 간사로서 왕성한 활동 힘들 거예요. 연세 생각하면 더 그렇고. 아, 잠깐, 보통 제 스타일은 그냥 나이로 퉁쳐버리는데 이분은 외모 때문인지 자꾸 연세라고 말하게 되네. 그럼 문체위 안에서는 없어요. 밖에서 불러봐야 되지요. 과연 민주당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게 어렵죠,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 123명이야. 이 중에 딱 하나 집어내야 돼. 거의 뭐 쓸쓸할 것 뽑는 난이도지요. 아, 그거보단 쉽다고요? 지식백과가 예측하는 문체위 후임 간사는 누구냐? 바로 김병 의원입니다. 잉? 김병 뭐? 김병지? 김병만? 정치에 관심 좀 있으신 분은 아마 이러실 거예요. 아, 김병관. 민주당 김병관이 어떤 의원입니까? 대한민국 제1호 게임업계 출신 국회의원이잖아요. 뷰로 유명한 웹젠의 대주주. 현재 국회의원 중에 재산 원탑입니다. 2300억.
여튼 이런 진성 게임인 놔두고 왜 엄한 데서 찾냐? 바로 문체위 간사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냐 하실 텐데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왜? 백지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래요. 딱 들어봐도 어려운 말 같죠? 근데 쉬워요. 한번 들어보셔봐. 국회의원이 뭐 하는 사람이랬나요? 법 만들고 법 데이트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게임에서 치면 개발자랑 똑같네? 예를 들어 어떤 LOL 개발자가 있는데 자기 주체민 신지드야. 근데 막 자기 마음대로 패치를 해. 이제 신지드의 방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게임 개판 되지요. 국회의원도 똑같아요. 자기가 주식 갖고 있는 회사에 유리한 쪽으로 막 법 바꿔버리면 어쩔 거야. 나라 개판 되지. 그래서 국회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의 주식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챔 밸런스는 자기가 못 건드린다는 거지. 그런 이유로 웹젠 대주주인 김병관 의원은 게임 다루는 문체위에 올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김병관 의원 말고 도대체 어떤 김병이냐? 바로 김병욱 의원이라고 예측되려봅니다. 김병관 의원이 지역구가 분당 갑이거든요. 판교 속해 있는 상징성 쩔지요. 근데 김병욱 의원은 바로 옆 동네 분당 을 지역구예요. 여기도 판교만큼은 아니지만 정자동 같은데 게임회사 IT 회사들 꽤 있거든. 민주당 김병욱이 어떤 의원입니까? 큰 게임 행사에 축사 좀 다니고 하는 거 봐서 기본적으로 안티게임 성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사 보세요. 대기업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발의. 재벌들이 회사 돈 마음대로 헤쳐먹는 거 맞겠다는 거잖아요. 안티 대기업 성향 딱 견적 나오는 양반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임 관련 정치인 세 가지 성향. 게임 지능, 기업 규제, 안티 게임. 여기서 2번 성향에 딱 맞죠. 원래 손혜원 의원 포지션이 그거였으니까 후임자로도 적격입니다. 또 초선이기도 하고 국정감사 우수 의원 뽑힐 정도니까 활동량은 검증이 됐죠. 자 그러면 김병욱 의원으로 찍은 이후 결론 낼 수 있어요. 1. 잘 뛰어서 간사로 딱. 2. 전임자와 포지션 같아서 딱. 3. 문체위 활동이 자기 지역구랑 연관이 있었다. 근데 사실 뭐 이 조건 부합하는 게 이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냥 이름 들어본 사람 중에 찾다 보니까 뭐 이런 예측 나왔는데 여튼 얻어걸리면 뭐다? 가식백과 되는 거다. 조법 취급당하는 것도 지겨워요. 누구한테 당해요? 정치인들한테. 막 지들 맘대로 우리 게이머들 중독자로, 정신병자로, 예비살인범으로 악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조법 취급하는 거지. 근데 얘들이 은근히 또 쫄보라서 관심 갖고 지켜보면 또 잘 못 그러더라고. 표가 무서운 거지. 그래도 게임 다루는 높은 자리인데 누가 와서 앉을지 한번 지켜보십시다.